법무장관. 네. 아까 의원들 또 질문을 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기자들에게 네. 압수수색을 하면서 아이들이 있을 때 하지 않았다. 이런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받고 나오셨어요? 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그 압수수색, 그 지금 변창호 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날 아침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그런데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의원들이 네. 지금 질문하기를 아이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왜 아무 소리 안 해요? 수사 과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아니 최소한도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나오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나오실 것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압수수색 그 상황에 대해서. 아니 글쎄. 네. 그러니까 지금 2차장 검사의 기자 브리핑에 의거하면은 검사들이 가서 수사관들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커피숍에 있었고 애들이 전부 간 다음에 수사관들에게 연락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네. 그리고 그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은 커피값 지불한 시간도 영수증에 다 나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은 국민들은 그러한 검찰의 무자비한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렇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설명이 예, 그것을 뭐랄까 좀 그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걸로 또 책임 회피가 아니라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의원이 부분이죠. 의원이 질문을 하면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아까 다섯 의원들의 오늘 아침 보도에 대해서도 처음 장관께서는 잘 모르겠다, 안 봤다 이런 식으로 늘 국회를 의원들의 질문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경시하는 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의심받고 있는 고발 사건이 많습니다. 몇 가지 혐의가 있어요? 그치, 아까도 질문했었는데 그 혐의의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첫째, 사이버사 댓글 공작 개입. 두 번째, 국정원 댓글 공작 관여. 세 번째, 청와대 국정원 블랙 화이트 리스트 관여. 네 번째, BBK에 대한 다스 140억 해수 개입 의혹 사건 등 그지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상이 진행 중인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한 제가 적폐청산 21개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후에 또 추가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천인공노할 민주주의를 파괴한 비리를 떠나서 이러한 혐의 사실이 있는 사람이 외국을 나가면서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 지난 6개월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검찰이 감정풀이나 정치 보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보복과 적폐청산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폐청산도 적폐청산 피로증이 와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끌 게 아니라 신속 정확하게 해야지 너무 또 확대해서 매일 보면은 새로운 사실이 발각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대두된다고 하면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신속한 시일 내에 이 수사가 빨리 종결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